다시 이제 자연으로 보내시는. 글쎄, 그럴 생각인데. 예. 가서 또 죽을까봐. 갖다 놔도 살 것 같지도 않고. 어미를 잃고 사람 손에 키워진 야식너구리 오병재. 홀로 살아가긴 아직 그 못 하나 준비되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 품에 있을 수는 없는. 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억해본다. 좀비 백성. 아연 실세. 어머머, 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동물원에서 소문난 악동 바피언과 그의 추종자 모르더 염색. 매일 탈출 도마는 그들의 자유분방 탈출 스토리. 바피언의 후예들. 한간 오후 사람들과 여유롭게 어울려 다니는 신염사. 할아버지, 과자가 이게 다야? 어디 봐. 반강제로 과자를 받아 먹으며 자유롭게 활보하는 염소 빠삐 형은 동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 빠삐 형이 나타난 곳에 필시 먹을 것이 있다. 워낙 순식간에 뺏긴지라 억울할 틈도 없다. 냠냠, 아그야, 바삭바삭하니 단디? 염소한테 과자를 뺏긴 억울함. 누가 알리요? 우리를 탈출한 염소는 총 4마리. 물론 그 시작은 빠삐형 혼자였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앞쪽에 전부 다 뜯어먹어서 이 두파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주위에 네. 이런 수목들, 풀도 다 뜯어먹고 그러면은 다행인데 새끼들까지 그냥 왕창 데리고 다니면서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지금 봄에 이거 다 들어갔나 봐. 이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제 오리로 들어온 녀석들. 아니 빠삐형 어떻게 들어온 거냐? 분명 울타리가 둘러져 있는데 총력을 쓰지 않는 한 가능성은 세 가지. 첫째, 울타리를 펄쩍 뛰어넘어갔다. 둘째, 울타리 어딘가에 개구멍이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염소들 울타리에 서서 먹이를 받아먹을 때 뒤에서 못 푸는 빠삐형, 드디어 탈출 때가 오실까? 이제 슬슬 나가볼까나. 베일에 감춰진 탈출 방법 공개! 이야. 철망 사이로 목 길게 빼고 빠삐형이 나온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 처절한 허벅자세 취하고 오른발 그리고 왼발 옆으로 손 들이키고 우와 교묘하다. 으아, 누가 자유가 아니면 춤을 달라고 했던 거. 나오는 제가 여기거든요. 빠삐형 전용 탈출 공간 넉넉잡아 18cm. 그렇다면 빠삐형 베들레헴은 무려 35인치. 이 덩치로 탈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밤에는 수가 되게 많아서 밥을 주면은 이제 무리한테 밀려서 왕따를 당해서 밥을 못 얻어먹었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얘가 이제 한두 번 울타리 비집고 나오다가 그게 계속 버릇이 돼갖고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탈출은 감행된다. 어이 와서 에구에구 쪼까미 들었구만. 아그들아 얼렁 따라 나오니라. 고고자란 것이 있으니 어느 순간 새끼들마저 탈출에 동참. 빠삐용 새끼만 따라 나오면 별 문제 없으련만. 다른 어미들은 황당하겠죠. 자기 애기까지 데리고 나가니까. 아가야, 멀리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사람 조심, 차 조심하고. 엄마, 아빠 염소의 걱정을 뒤로 하고 빠삐용을 꼭지점을 한